OCR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OCR은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실습도 하고, 지금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고 더 되게 중요한 내용 위주로만 하고 있는 거고요. 그좀 너무 깊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약간 좀 스킵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의도한 거는 개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좀더 많이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일부는 많이 계신데 또한 절반 정도는 이제 개발 경험 없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핵심 기능과 소개 위주와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깊게 들어가면 할수 있는 부분들을 다 못하기 때문에 조금 스킵을 할 부분들은 있을 것 같고요. OCR은 이제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를 읽어서 캐릭터로 변환을 해주는 그런 공작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베이스는 이제 이미지 인식을 기반으로 했고 거기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거는 별도의 이제 알고리즘 및 서버 또는 또 다른 솔루션을 적용을 해서 하는 거고 OCR 설정은 아마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그 OCR은 이제 별도 서버로 이제 존재를 하고요. 지금 디자이너의 이제 서버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OCR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새 그룹에서 심화라고 이름 붙였으니까 그냥 심화. OCR은 그냥 그 일반 명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냥 여기에서 새 작업은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이제 OCR 하기 위해서는 별도 서버 설정이 필요한데, 서버 설정에서 OCR 서버를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돼요. 얘는 이제, 별도의 서버 프로세스로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거고 있고, 이거는 스탠드얼론 기능은 아니고요. 모든 지금 서버에서 이제 이미지를 전송을 하게 되면은 서버에서 이 프로세싱이 돌아요. 그래서 서버에서 데이터 결과 값을 해서 리턴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자이너 자체가 OCR 기능을 탑재하고 있지는 않는 거고요. 반드시 이제 서버하고 연결이 돼 있고 이 서버가 설정이 디자인에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설정 다 되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습되는 거고. 요 밑에 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요 위에 거는 라이센스가 지금 트라이얼이기 때문에 이 서버 IP는 지금 현재로는 의미가 없고요. 요 밑에 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OCR 서버는 트라이얼에서도 동작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것만 쓰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정보는 이 밑에 있는 거예요. 얘를 긁어가지고 붙이시면 돼요. 이 정보가 이 위에 있는 정보고 그 자료에 있는 건데 뒤에 빈칸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잘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여기 전체 메뉴에서 설정에서 서버 설정에 OCR 서버 URL 설정. 그래서 요칸. 요칸에 뭐 아무것도 안 있으면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여기에 있는 거를 긁어서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아주 간단한 것부터 할게요. 오픈. 근데 이게 모든 캐릭 이게 뭐 해보시 이게 이거는 이제 어떨 경우에 쓰냐면은 이게 뭐 모든 거를 데이터를 다 텍스트로 추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형화된 어떤 특정 포맷이라든지 어떤 뭐 인보이스 송장이라든지 어떤 정형화된 포맷을 가지고서 텍스트를 추출할 때 회사에서 이제 어떤 양식이라든지 업무에 필요한 그런 거를 이미지로 이제 양식을 만들어 놓고 이제 통용적으로 쓸 때 그럴 때 쓰는 거고요. 막 그 무슨 워드 문서에 있는 텍스트를 전부 추출하거나 뭐 이런 그런 기법은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보조적인 수단이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제 쓰는 거고요. 일단은 그냥 간단한 예제로 오픈 브라우저에서 여기에 네이버를 한번 쳐볼게요. 오픈 브라우저를 한 다음에 네이버에 있는 거를 아무거나 하나 읽어볼게요. 그래서 한 단계 실행을 하면은 오픈 브라우저에서 네이버를 한 단계 실행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실행시 최소화를 해야지만 기회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행시 최소화를 해놓고 다시요. 여기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지금 설정에서 보면은 이미지 레코그니션이 쇼가 안 돼 있는데 얘를 쇼를 하고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미지 레코그니션 탭이 나와요. 이미지 레코그니션 탭에서 get 이미지 텍스트가 OCR을 이용한 카드예요. 이미지를 잘라서 텍스트를 만들겠다. 이 의미거든요. get 이미지 텍스트. 근데 얘도 이제 아웃풋이 있어요. 아웃풋을 하나를 지정해야 돼요. 텍스트 데이터라고 하나를 해놓고 아웃풋을 텍스트 데이터 해서 그런 다음에 지금 네이버를 열었잖아요. 여기에서 누른 다음에 그냥 얘 한번 긁어볼게요. 네이버. 얘가 글자가 제일 깨끗하거든요.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얘는 객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객체가 글자를 머금고 있는 영역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이미지를 뜨는 거예요. 그럼 이 이미지 안에서 데이터가 읽혀져서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변수에. 이렇게. 얘는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네이버를 띄우고 읽어서 네이버. 그냥 아주 간단한 건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얘는 이제 쓰는 경우는 제가 그 이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개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가 뭐 이미지처럼 돼 있는데 어쨌든 글자를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잖아요.
로고긴 하지만. 근데 지금 딴 것도 되긴 하는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는 이제 해상도라든지 퀄리티라든지 얘가 추출할 때 얘가 알고리즘을 돌리는데,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고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얘가 뭐, 원하는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텍스트를 추출하려고 하면은 못할 수도 있고, 틀리게 인식할 수도 있고, 100% 정확도를 가진다라고는 보장 못 하고요. 보통은 인보이스 송장 번호 같은 경우에는 송장 번호 같은 거 이런 거 읽어올 때 어떤 혹은 어떤 특정 포맷을 정의해 놓고 사내에서 어떤 포맷을 하나 정해서 이제 뭐 어떤 업무를 할때 그럴 때 이제 쓰는 거고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어저께는 사실 OCR은 아니었고, 이미지 인식 기술은 맞는데, 이미지의 동일한 이미지의 픽셀하고 데이터의 전체 값을 정확하게 비교를 해서 클릭을 한다든지, 뭐, 텍스트 입력을 한다든지, 이런 류의 동작이고, 그거는 그냥 객체 인식에 관련된 거고요. 얘는 영역을 잡아서 그 안에서 텍스트를 뽑아내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얘는 안에서 텍스트만 뽑는 거예요. 혹은 텍스트가 테이블일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테이블을 get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서 이거는 자동으로 자른 거거든요. 이미지 영역을. 그리고 아웃풋만 저 지정을 해둔 거예요. 오픈은 그냥 계속 쓰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계속 뜨니까 클로즈 브라우저 해가지고 그냥 닫아버리고. 그래서 다시 실행을 뭐 해보면은. 네이버 뜨는 거는 오픈 브라우저라는 걸 이용한 거고. 확인 누르면은 닫까지. 클로즈까지. 여기 메시지 박스만 뽑은 거고. 이제 이걸 어떻게 쓰는 건지는 이제 이 텍스트를 추출해서 뭐할 건지는 그 다음 업무에 영향이 있는 거죠. 얘가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 업무를 뭐 넘어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일단은 텍스트만 뽑는 것까지가 얘의 역할이에요. 네, 인식을 못한 경우는 이제 텍스트를 못 뽑을 원하는 그런 퀄리티가 아니거나 진짜 텍스트가 없을 수 있는 거고, 그럴 경우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혹은 오인식을 하는 거죠. 뭐 R을 뭐 0으로 인식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조정을 해야 돼요. 스케일을 조정한다든지, 뭐, 얘 원본의 해상도를 조정한다든지, 근데 얘가 해줄 수 있는 것까지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감안하고라도 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도입을 해서 쓰는 거죠. 업무상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비용이 이제 OCR 서버는 비용이 비싸고 별도로 이제 구축을 하거나 과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서버 설정이 좀 잘못되거나 하면은 에러 메시지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지금 저는 별도로 다른 건안 했는데 얘 서버 설정했는데 혹시나 뒤에 뭐 공백이 이렇게 있거나 뭐 다른 오타가 들어가 있거나 하면은 서버 주소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에러가 날수 있어요. 서버를 지금 통과하지 못해서 서버를 통과해서 서버에서 결과 값을 전달 받아야 되는데 서버까지 가지 못해서 범위를 한번 다시 재지정 해보셔도 되고요. 지금 잘 되는 케이스만 일단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다른 거 하신다고 다 된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일단은 그냥 똑같이 그냥 네이버 로고 개념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거 하나 더할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더 보셔도 되고요. 예, 범위를 잘 지정하시면 돼요. 뭐 잘려서 지정한다면 명확하게 딱그 영역을 명확하게 잡아줘야 돼. 걸치거나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걸치거나.
그러면은 새 작업을 해서 오시아시스 2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좀 아실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서 여기도 이제 리소스 하나 추가할게요. 여기서 어쨌든 그 PDF 파일이 하나 있죠. PNG 파일 강사 자료에서 바탕화면에 invoice.png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열면 돼요. 열면 이 파일이 하나 나오잖아요. 이 이미지 파일이 이제 이런 포맷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인보이스라고 하는 통장 파일을 뭐 메일로 받았어요. 메일로 받았는데 그 데이터가 이미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데이터를 추출해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사람이 하게 되면은 안에 있는 데이터를 손으로 쳐넣어서 엑셀로 만들든지 얘가 필요로 한 영역이 뭐 이만큼의 테이블 영역이거나 어떤 이 회사 이름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해요. 그러면 파일을 열어서 손으로 쳐야 되잖아요. 이미지는 따로 긁을 수가 없으니까 데이터를. 근데 뭐 보안상 이렇게 이미지 파일로 넘겨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얘를 OCR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긁어 와서 그 다음에 뭐 어떤 자료를 조회한다든지 SAP이라든지 ERP 시스템에 들어가서 뭐 구매를 요청한다든지 물량을 발주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업무가 있는데 중간에 이런 파일이 이미지로 되었을 경우에 결국엔 사람이 개입이 되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OCR을 한번 써봐서 아 이렇게 하면은 자동화를 연결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OCR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굉장히 정형화된 포맷과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어차피 실습용이라서 그냥 임의로 그냥 만든 거거든요. 파일을 이 파일을 만들어서 만든 건데 일단 파일이 아까 똑같은데 이제 여는 것까지는 일단 그냥 해놓고 이 상태에서 하나가 더 있어요. get 이미지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get 이미지 테이블이라고 있는데 얘는 똑같은데 리스트로 변수를 줘요.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줘요. 그러면 테이블 데이터라고 하나를 해보고 메시지 박스를 한번 띄워볼게요. 그런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도 이미지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만큼 테이블을 긁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테이블 데이터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요. 메시지 박스도 테이블 데이터. 그리고 한개더 하면은 get 이미지 텍스트에서 이 회사명 회사명 리소스에다가 invoice.png를 들고 와서 이렇게 열어놓고 원래는 오픈 앱이나 뭐 이런 거에서 열어야 되겠는데 일단 열어놓고 지금은 OCR을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get 이미지 테이블과 get 이미지 텍스트 두 개를 썼어요. 근데 각각의 변수를 하나씩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get 이미지 테이블을 재지정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재지정하면 돼요. 빨간색. 그리고 얘네가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그냥 메시지로만 찍어본 거예요. 찍어보면은 인보이스 파일은 메일로 주셨나요? 왜? 한번 보시고 보내드린대요. 일단 보실게요.
얘는 어뢰 형태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어뢰 형식으로. 데이터가 이제 2차원 배열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거가 0, 0.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얘가 이제 보이기에는 이제 슬러시 이렇게 밑에 구분자가 있는데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집어 들고 오는 거예요. 얘도 얘는 인식이 안 됐네요. 다시 아 여기에다가 변수를 매핑 안 해서 회사명을 매핑 안 해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은 가급적 이게 해상도가 좋아야 돼요. 퀄리티가 좋아야지 인식이 되고 잘 되고 오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오류가 발생된 거예요. 점에 여기에 보면은 되게 뿌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점을 그냥 R로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이런 식의 오류가 발생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얘는 이제 앱이사 솔루션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솔루션까지 다 제공해 드리는 건 아니고 그쪽에 있는 솔루션과 지금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앱이사 솔루션이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솔루션인데 OCR 부분에서는 글로벌 솔루션인데 저희가 이제 이 RPA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이제 OCR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따로 별도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OCR 솔루션은 에비사 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협의해가지고 협약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OCR 기능은 다음과 같이 한번 보여드린 거고. 뭐 그냥 캡처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캡처하게 되면은 퀄리티가 아마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시고 이 화면을 그냥 캡처해서 파일로 따로 만들어서 새로 저장한 다음에 그냥 띄워놓고 그냥 긁으면 돼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캡처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나마 근데 이제 원본이니까 막 캡처하면 좀더 퀄리티가 떨어지면은 인식이 좀더잘안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발생될 수도 있겠죠. 얘도 사실은 캡처한 거예요. 캡처해서 만든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어디 딴 거를 PDF나 이런 파일을 캡처해서 만들어서 그냥 실습용으로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그냥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쓰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해야 돼요. 사실은 여기서 모든 데이터를 다 추출해가지고 뭔가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필요한 뭐, 번호. 송장 번호 같은 거. 이런 거는 시스템 회사가 입력을 해줘야 돼서 그 다음 넥스트를 스텝을 가야 되는 경우에 얘가 이제 필요할 수 있거든요. 아니요, 변환할 수가 없어요. 변환을 하는 건 아니고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거를 읽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엑셀로 라이트라는 거 하든지 그중에서 이제 데이터를 조작을 해서 뭘 하든지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얘의 역할은 딱 명확해요. 한글 인식 되고, 중국어도 되고, 일본어도 돼요. 얘는, 좀 이따 보여드리려고,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포맷을 이렇게 개발하면서 직접 이렇게 추출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별도의 이제 이렇게 OCR 템플릿을 관리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드민 기능이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건데, 얘 같은 경우도 이제 테스트를 해놓은 게, 얘에 대한 그 포맷에 대해서 그 템플릿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 템플릿을 가지고서 이미 이제 필드라든지 이렇게 아까 지정을 객체 영역을 지정을 해서 해놓은 걸 미리 프리디파인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이렇게 공통 모듈처럼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프리디파인드 된 것과 필드명을 참조해서 그냥 갖다 쓰면 돼요. 얘는 이제 이건 A 거
근데 여기에 이제 AI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 기능 같은 걸좀 첨부해서 이제 좀더 고도화 되어 있는 거고, 저희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아직은 그 필드명을 이제 필드 1, 2, 3 이렇게 뭐 해가지고 데이터를 정형화 해놓은 거를 이제 미리 이제 템플릿화해서 만들어 놓고, 일반 사용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템플릿을 만드는 거는 공통 모듈 담당자라든지 운영자라든지 하여튼 누군가 하겠죠. 회사 내에서 이런 자산을 관리하고 RPA를 도입한 어떤 조직의 어떤 전문 개발자들이, 그러면은 이제 얘에 대한 이름을 템플릿을 공통 모듈처럼 이렇게 가져다가, 물론 지금 그걸 보여드리려는 건 아니고, 지금 보통은 이렇게 쓰는 거를 더 선호한다. 왜? 아까 내가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씩 한땀한땀 했는데, 얘는 사실 나 혼자 쓰는 포맷은 아니잖아. 나 혼자 쓰는 포맷을 이렇게까지 하려면 ROI도 안 나오고 굳이 이렇게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회사에서 어떤 공통적인 양식을 같이 쓰려고 했을 경우에, 아까 같이 이제 어떤 서버 기능을 이용을 하면은 OCR 템플릿을 별도로 관리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버 기능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래서 OCR 전용 포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별도 이렇게 쓰는 거를 권장하죠. 왜냐면은 필드명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름을 다 통일화를 시키고, 타입이라든지 필드 타입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포맷이 안 바뀐다는 가정하에 위치라든지 이 행이라든지 열이라든지 이런 게다안 바뀌고 항상 고정이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템플릿화를 해서 프리 디파인드된 포맷으로 카드처럼 제공을 해서 일반 그 회사 내에서 이제 자산의 공용 자산처럼 이렇게 관리하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고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얘는 이제 사실은 뭐 AI 기능을 탑재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계속 이제 말씀드린 거는 정형화된 포맷을 회사의 공통 양식처럼 활용해서 템플릿화를 해서 프리 디파인드된 포맷으로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RPA에서 어떤 로컬에 이러한 파일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파일을 굳이 이렇게 OCR로 개발을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혼자 쓰는 포맷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쓰는 거. 말씀하신 대로 뭐 세금 계산서. 얘가 이제, 그런데 이제 뭐 필기체 인식이나 이런 건안 되니까, 정확하게 이제 해상도와 이런 퀄리티와 포맷이 다 명확하고, 정말 잘 돼. 인식률이 거의 99%야. 근데 항상 인식률이 99%라는 보장을 못해요. 전자도 얘를 쓰긴 하는데 얘에 대한 인식률이 항상 100%를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솔루션을 하나 더 써요. 두 개를. 그래서 두 개를 써가지고 어떤 크로스 체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써요. 얘가 정말 중요한 모듈로 활용을 하고 싶어 한다면은 필수 불가결하게. 그러니까 그런데 필리체 인식이라든지 어떤 것들까지 다 커버해야 된다면 그건 다른 솔루션을 써야 돼요. 그건 AI OCR을 써야 됩니다. AI OCR은 그 은행에서 어떤 무슨 서류 심사 같은 거할때
어떤 양식에 의해서 스캔 떠가지고 필기체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습을 해가지고 하는데 구축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서버 주소만 이렇게 해가지고 할수 있는 건 아니고 별도 서버 구축에 학습 데이터와 이런 것들에 구축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아마 내일쯤 한번 다른 분이 와서 한번 설명해 주실 건데 걔하고 얘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얘는 그냥 아주 표준화된 그 캐릭터 인식에 대한 OCR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맛보기로 설명드린 거고 이번 과정에는 사실은 여기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뭐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은행권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AI OCR 같은 거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서류 같은 거 스캔 떠서 관리하는 거를 캐릭터로 인식을 해줘야 되는, 한 다음에 시스템 입력 작업을 다 손으로 했던 거를 자동화 할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단 하고 사람이 크로스 체크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은행이나 뭐 경남에 이런 데가 이제 SDS AI 솔루션의 OCR인데 이 솔루션 아니고 별도로 이제 학습 기능을 가지고 있고 구축 기간이 필요한 SI 형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솔루션으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제 이 정도 수준은 솔루션으로 커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 드리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잠시만요. 지금 뒤에 이제 이미지 인식은 다 됐고 뭐 데이터 큐라든지 예외 처리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인식을 할 때에는 항상 이렇게 사이즈를 풀로 해가지고 해상도와 이런 것들을 다 맞춰놔야 돼요. 이게 해상도가 떨어지면은 인식했던 게 바뀌면은 이제 인식이 안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통일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잘 재지정을 잘 하면 돼요. 테이블인 경우에, 텍스트인 경우에. 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렇게 기능이 많지가 않아요, 얘는. 테이블 아니면 텍스트예요. 테이블 선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다 돼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잘 안 보이거나 점선이거나 이렇게 되면 또 테이블 자체가 인식이 안 되시잖아요. 얘는 오리지널 포맷이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됐다 안 됐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OCR은 계속 말씀드린 보조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예를 가지고 어떤 업무를 막 메인 업무를 하겠다라고 하면 아마 약간 실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피곤하네. 흐리면은 인식이 잘안될 수가 있죠. 이게 그냥 그래서 지금 해상도가 이제 캡처하고 캡처하고 캡처하다 보니까 이제 떨어지면은 이제 원본으로 해야죠, 항상. 좀더 해보시고, 한 10분에 다시 하겠습니다.그러면
예, 아웃풋을 잘 정의하셔야 돼요. 예, 아웃풋. 바꿔놨잖아요. 아까 아웃풋 안에서 undefined도 나왔었는데, 원래는 앞쪽에서 오픈 앱 같은 걸 했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지금 이미지 관련된 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미지 오픈할 수 있는 뭐 PDF라든지 뭐 얘는 이미지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명을 알면은 이제 오픈 앱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 띄우고 아규먼트 네. 파일명 같은 거 넣고 오픈에 탄 다음에 데이터 읽고 하면 되죠.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일단 넘어가고요. 그러면은 또 나머지 이제 개발자 관련된 기능들은 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